않고 기독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 이계성 선생님처럼. 그러나 이 자리에 불교 스님들은 계시는데 천주교 성직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 묵묵히 또는 거리에서 일제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구하소서 하는 기도에 복창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정부와 정권 실세, 운동권을 향해서 주는 충고 내지는 경고 또는 설득입니다. 무리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정권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역대 막강했던 정권이 무리수를 두다가 어떻게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현장에서 매번 생생하게 겪고 지켜보고 참여했던 그러면서 나이를 먹은 사람입니다. 1960년 3월 그 당시에 정권은 내무부가 주동이 돼서 경찰이 주동해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유권자를 3인조 4인조로 묶어서 서로 투표를 누구한테 찍었는지 보여주고 감시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문이 안 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4월 18일에 고려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청계천 앞으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치 깡패들이 무자비하게 유혈이 낭자하게 주업해가지고 드디어 그 이튿날 4월 19일날 전국 전 서울의 대학생들이 광화문광장 또는 청와대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4.19 의거였습니다. 그 다음 1970년대 후반 유신 정권이 좀 지나친 과도한 탄압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부마 사태였습니다. 이 부마 사태가 일어나니까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사람이 풍정동 안가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서 차지철이 김재규 부장한테 말했습니다. 이 부마 사태를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처럼 땡크로 쓸어버리지 못한 중앙정부가 이게 무슨 그런 중앙정부가 어딨냐? 정부가 무서워야지 이게 뭐냐? 하자 김재규가 화가 나서 쏴버렸습니다. 이래서 그 막강하던 유신 정권이 드디어 하루순간에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50 말기에 남영동 분실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잡혀온 것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고문을 하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안국장이 발표를 할 때 우리가 탁 하고 책상을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50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저는 지켜봤고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제가 글을 쓴 기억도 납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무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을 막으면 우리가 외국한테 나가지 못할까봐 안 막았다. 이걸 삼척 동자인들 이 말이 엉터리라는 말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 들을 때 이건 화,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 정부가 과거에 막강했던 정권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자리되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가 있었고 더러운 형무소도 갔습니다. 그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억압자로 발돋움을 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고 기막힌 얘기입니다. 한때 민주화다, 인권이다, 자유다, 민주다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입니까? 이거를 왜 이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백치가 아닌다면 이 자명한 이치를 모르고 이런 불을 범합니까? 전광훈 목사가 교주에 우려가 있어서 붙잡았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양반이 사랑제일교회 화장실로 도망갑니까? 화장실 아까 제가 가봤지만 거기 뭐 있기 뭐 이렇게 편하더구만요. 하지만 경찰이 얼마든지 그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고선 잡아놓으니 도대체 유신 50 때 그렇게 민주를 외치면서 왜 나같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민주요 하고 한마디 했더니 붙잡아놓느냐 하고 항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면 자기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에 끼어보기도 하고 근처에 가보기도 하고 격려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가 막힌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코미디로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이 나이에 대해서 제가 이 꼴을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가 하는 철치구심의 후회가 들고 왜 전부 일찍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못 먹는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젊으신 40대, 50대, 30대 이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광경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침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잘 모릅니다만은 열성적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할 때 하늘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는 그 무시무시한 자유당 경찰국가가 무너질 누가 알았습니까? 그 강력한 50 군사정부가 무너질 누가 알았습니까? 그 강력한 유신정부가 저는 한 100년 갈 것 같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무리수를 두다가 무너졌습니다. 이 경고, 이 역사의 교훈을 이 정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기도하듯 천주교 신자로서의 기도하듯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구하소서 하게 되면 구하소서 하고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도 그들이 짓는 어리석음과 죄업으로부터 구하소서.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